오케이. 그래, 순서. People often think that they can accomplish more than they actually end up accomplishing, and that any cost incurred will be as expected. 사람들은 자주 생각한다, 내기하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놓칠 수 있다. 그들이 실제로 성취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기대되어 있는 만큼 발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중요한 거뭐 네가 얘기해 봐. 대절 대시 쪽으로 쓰였고 그 대시 이쪽으로 쓰는 대시 그 that이라는 것과 그리고 that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Often think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뭐 일반적인 믿음, general belief에 대한 얘기고 또. 인커드가 해픈드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거 이 문장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Any cost incurred will be added. 뭘 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딱 예상한 만큼 맞춰질 것이야. 그러면은 뭐이 단어는 뭔데 도대체? 얘는 왜 여기 있는 건데?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럼 얘는 또 뭔데? 이게 또 네가 방금 얘기한 거 동사란 얘기잖아 이거. 그럼 또 동사 다 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의 미래 시제가 막오 이런 거야? 분사다. 해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코스트가 잉커를 하는 게 아니고 잉커 당하니까 이런 형태다. 이 대표적인 자동사 아니야? 자동사인데 ED형으로 꾸며주나? ED형이 되나? ED형이 분사가 돼서 꾸며줘야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엔 결성 end up doing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 end up doing 뭐 결국 뭐뭐하다. 사람들은 자주 생각합니다. That people can accomplish. 사람들이 이룩할 수 있다. More than they actually end up. 결국 이제 여기까지 소리가 뭐,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들은 그들이 실제로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기대한 만큼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결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 그들이 결론적으로 성취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결국 뭐야? 자기의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한다는 얘기를 한 거지. 목표 설정이 너무 높다. 그리고 여기에 incurred는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위치 위즈가 생겼던 거고 그리고 얘는 수동태적인 거 아니고 완료적인 거야. 발생된 그래서 분사로서 코스트를 꾸며주는 거고 발생된 어떤 비용도 will be as expected 못된 것만큼일 것이다. 기대한 것만큼 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뭐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이만큼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는 건 이만큼인 거고, 자기가 예상한 만큼의 비용이, 아, 이런 이 정도 돈이 들 거지, 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 he야? he야? 이거?
Should he fail,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money will have been wasted.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그냥 그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 상당한 양의 시간과 돈이 낭비되어질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e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he가 여기에는 he 대신 올 만한 게 없으니까 여기는 he 될 만한 게왜 없지? 여긴 대이잖아 지금 계속.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의 예를 들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 부분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if he should fail, 만약 그가 실패를 한다면 조건절입니다. if가 없어지면서 should he fail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will have been wasted. 오케이. 여기에 요 형태 사용돼야 되는 이유는 낭비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어떤 일까지 시간이 낭비됐어요. 오케이, 요 형태의 이유. 해보는 PP. 만유시. 요 형태의 이유. 요 형태의 이유. 내가 여기 뭐 have been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냐? wasted에 대해서 물어봐서. 동일한 시간이 낭비되었어. Okay, waste의 뜻이 뭔데? 낭비하다. 아, 왜 이렇게 waste 낭비하다잖아. 그러면 time and money가 waste의 목적어야 주어야? 주어야. waste의 목적어야 주. 낭비하다라며. 내가 지금 여기 수동태 돼 있는 이유를 묻고 있잖아. waste 뜻이 낭비하다고 time and money가 waste의 목적어야 주어야. 그러니까 여기 수동태라고. 미래 완료 수동태가 will have been pp의 형태로 그래서 되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의 형태 주의하라고. will have been wasting이 아니고 will have been wasted라고. time and money가 waste의 목적어인데 그걸 주어 자리에 놨으니까 지금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고 미래 시제고 완료 시제고 수동태라고. 그래서 will have been wasted라는 이 동사의 덩어리의 형태가 이렇게 됐다고. and because of disappointment, he might be hesitant in the future to strive for other goals that are truly within his grasp. 그리고 실망 때문에 그는 아마 주저할 것이다. 미래에 노력하기 위하여 다른 목표들. 실제로 손이 미치는 곳에 있는 다른 목표들을 받기 위한 노력, 그 받기 위한 노력하는 위해서 주장 것이다. Okay, because of니까 명사 왔고, 그 다음에 hesitant의 뜻은 망설이는 주장. 동사형은 hesitate. 그다음에 strive for. 그러면 that. 오케이. 그래서 실망 때문에 그리고 뭐에 대한 실망 때문인가? 뭐에 대한 실망 때문에? 실패에 대한 실망 때문에 he might be hesitant in the future. 앞으로는 머뭇거리게 될 거야. 뭐 다른 목표를 뭐 위에 성취하기 위해 했을 때 어떤 진정으로 소망에 있는 그가 손만 뻗으면 다가 여기에 that are truly within his grasp의 뜻은 진정으로 그가 성취할 수 있는 다른 목표를 strive for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할 때 머뭇거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실패에 의한 트라우마로 뭔가 그 자기 능력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면서 못한다는 얘기.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뭔가 설명한 거의 뒷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In reality, many of us fall short of our work goal. 실제로 우리 중대부분은
그게 그 워크볼에 미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봐도 딱 이어지기 딱 좋아. 바로 이어지기 딱 좋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결국 end up accomplishing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accomplish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발생되는 비용도 뭐 우리가 아 내가 이만큼 뭐 5만원이 들 것 같다, 5만원 정도 내가 예측한 대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첫 번째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fall short of에 대한 얘기, 뭐뭐에 미치지 못하자. fall 뒤에 무슨 시? 이제 어떤 시? fall asleep 하고 똑같은 거죠. 오케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re로 바꿔 쓸 수 있는 2형식 동사로 사용된, 떨어지다가 아니고 뭐 stay 뒤에 어떤 시, remain 뒤에 어떤 시, 뭐 get 뒤에 어떤 시처럼 어떤 상태, 뭐 그러니까 뭐 또 짧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짧아 뭐 모자라게 된다면 short of guess 뭐 short of guess, short of money 돈이 모자라는 이런 뜻이죠. 뭐가 모자 short of 뭐 하면 뭐뭐가 모자라는, 짧은이 아니고 모자란 이란 뜻으로 있다는 거. 우리의 목표 워크 골에 좀 다다르지 못한다. and budget이니까 뭐랑 관련 있는 거야? 머니랑 관련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코스트하고 버짓하고 전부 관련 있는 단어들이죠. 이런 관련 써. 앞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첫 번째 대세를 보이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세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And budget of runs are a common feature of a large public product. 이 뜻은 예산 초과는 흔한 특징이다. 큰 공급 프로젝트에 오케이. 그래서 예산 초과는 우리가 common feature, 뭐 흔한 어떤 feature, 특징이다.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거다. Large public project.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거다. The Sydney Opera House, for instance, was supposed to be completed in 1963 at a cost of $7 million.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고 있는, for instance,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주식되었다. 1963년에 그 700만 달러의 비용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Okay, for instance, for example이고요. 그 다음에 be supposed to에 대한 얘기.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예, 그 다음에 예, 꼬라지에 대한 얘기. 그 오페라 하우스가 목적으로 Complete the Opera House죠. 목적어니까 이와 같이 to be PP 형태의 수동태 to 부정사가 사용돼야 되겠죠. 이 부분의 형태, 너 문법 문제 되게 잘하니까 그런 거 to be completed 형태에 대한 얘기 잘 알아두시는 거. 오케이. 그래서 700만 달러의 비용으로 1963년도에 뭐 완공될 거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이제 뭐 1963년이라는 작업 기한과 비용 700만 달러를 얘기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뒤일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Instead, it was finished 10 years later at a cost of wow, $102 million. 오케이. 그래서 뭐 대신에 그것은 10년 지난 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얼마? 1200만 100 곱하기 200만 100 곱하기 아, 102 곱하기 100만 달러 하면 되겠지 뭐. 대충 넘어가. 뭐 또 세고 앉았어. 어쨌든 많은 돈이 오케이. 그래서 뭐 대략 뭐 몇 배야 이거 대체. 열 몇 배 늘었죠. 14점 몇 배 늘었죠. 14점까지. 오케이. 이세 대한 얘기. 오케이. 이거 같은 점. 컴플리트하고 피니시하고 같은 얘기고 전부 다 수동태로 걸렸고요.
It was completed 10 years later. 그다음에 at a cost of 뭐뭐의 비용으로 할 때 at a cost of 쓰겠죠. 얼마의 비용으로 at a cost of. Such a lack of realism is not without cost. 그래서 뭐? 그러한 그 현실성 부분 비용이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not without, without 안에 not 있는데 또 not 있으니까 비용이 없지가 않지 않다 이 말이니까 비용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래서 뭐가 lack of realism이 비용이 든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다 돈이 된다. 돈이 들게 된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뭔가를 좀 판단을 내리고 어떤 사람의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아, 나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시험 대비 같은 거 할 때, 특히 그렇죠. 시험 대비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에 집중해야지. 그게 아니고 뭐 얼토당토 하는 거, 내 이 문장을 전부 다, 이번 영어 시험 범위에 있는 문장을 전부 다 외워버리겠다 뭐 이딴 식으로 하면 결국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망하게 되죠. 뭔가 어떤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보고 어떤 것에 내가 많이 틀리는가, 이런 것들 뭐 문법 문제면 왜 틀리는가 분석해서 그런 것들에 공부를 할 때 왜 틀렸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틀린 이유가 뭘까 분석하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the inability to meet one's goal can lead to disappointment.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문장 뭔 소리고? Loss of self-esteem and reduced social regard 까지? 아, 하루 이제 뭘 만족시키는 그 누군가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실망으로 이끌 수 끌어간다. 자존감의 손실과 그리고 사회적 기준이 강소.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그 능력이 실망과 그리고 자존감의 손실이고 사회적 생각의 강소로 이끈대. 그 미세해야지 만족시키다. 오케이. 2에 대한 얘기, 2 미세에 대한 얘기. 이너비니티를 꾸며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리드 투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 드라이브? 이끌어. 그보단 코즈가 낫지 않냐? 일으키다. cause disappointment. 지금 이제 여기에 can lead to가 다 생겼다. can lead to disappoint, can lead to loss of the self and can lead to reduce the social regard. social regard에 대한 얘기. 사회적 자존감, 뭐 사회적 뭐 어떤 사회적 지위, 뭐 위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무능력, 그러니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실망, 자존감의 상실, 그리고 감소된 소셜 리가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못했을 때 이러는 얘기고. Also, time and money can be wasted pursuing unrealistic goals. 그래서 뭐? 또한 시간과 돈은 낭비되어질 수 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wasted는 아까랑 똑같고요. time and money가 원래 목적어인데 주어 자리에 와 있으니까. pursuing은 왜 조건하지야?
해석은 잘했는데 이게 뭔지 물어보니까 뭔지를 대답 못하냐. 어. 해석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뭔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황희차 물어봤는데 뭔지를 모르겠네. 동명사? 왜 동명사야? 웨이스티드의 아 목적어구나. 목적어 일로 간 줄 알았더니. 웨이스티드가 아 그러면 얘가 이제 부사로 쓰였구나. 분사 구문이잖아. 분사 구문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비현실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돈과 시간이 뭐 될 수 있다? 낭비될 수 있다. 그러니까 as the 여기 뭐 one이란 말 나왔으니까 as the one was pursuing 뭐 when we are 뭐 이런 말 생각해. when we are pursuing 뭐 할 때 우리가 unrealistic goals를 pursuing 할 때 time and money가 can be wasted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게 also를 써서 뭔가를 in addition to 같은 거 했으니까 뭐 지금 목표를 달성 못한 것이 disappointed라든지 또는 disappointment라든지 loss of self-esteem이나 reduced social regard를 일으킨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것까지도 못 될 수 있다? 낭비될 수 있다. unrealistic goals. unrealistic goals가 이루지 못하는데 뭐 너무 지나치게 목표를 잡아놓은 것들. Think of someone enrolling in a program of study that to that neutral observers is beyond his capability. 뭐? 생각해봐. 누가 그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일을 만들었다. 중립적인 가짜 사람을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수업 한 거 아니야? 수업을 근데 뭐 해석이 안 돼? 인롤링에 대한 얘기, ING에 대한 얘기. ING 성을 이렇게 했다고? 그럼 끝은? 몇 가지 그러면 돼요? 엔롤의 뜻은? 등록하다 참가하다. 그럼 대세에 대한 얘기. 대세. 겉 만드는 데.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겉 만드는 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끝까지. 그러면 겉 맞는 데시가 이걸 이수로 생각하면 된다. Enrolling in a program of study.
관계대명사는 투에 대한 얘기. 전차 투? 당연히 전차 투일 거고. 요거 보이냐, 요거. 요렇게, 요렇게 보이냐. Dad is beyond his ability, capability. 이거 그럼 뭔 뜻이야, 이거? 중립적인 관찰자가 보기에는, 이런 뜻. 에게는, 중립적인 관찰자에게는 Dad is beyond his capability in program of study에 enrolling 하는 someone을 think of 해보세요. 생각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뭐 하는 사람, 어떤 프로그램 오브 스터디에 등록하는 사람. 등록하는 사람은 사람인데, 스터디, 프로그램 오브 스터디는 스터디는 어떤, 그에야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누가 보기에는, 중립적인 관찰자가 보기에는, 지가 할 수 있는 깜냥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오브 스터디에 인롤링 인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야? Unrealistic goals를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가 보기에는 뭐 중립적인 어떤 관찰자,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능력을 제가 할 수 없을 텐데를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Should he fail?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엄청난 time과 money가 will have been wasted 되고 and 실망할 거고 다 망설일 거고 그가 뭐 할 수 있는 쉽게 진정으로는 진짜로는 해낼 수 있는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때도 뭐 하게 될 것이다? 망설이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주제가 뭐야? 문제가 주제 찾기라면 뭐?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나? 그게 주제야? 이 글은 지금 주제를 직접적으로 써놓지 않았지. 네가 쭉 읽은 걸 토대로 주제를 네가 따로 문장을 써놔야 되는 그런 글이지. 다시 읽어줄게. 사람들이 자기가 결국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incurred를 네가 incurred가 happen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incur가 발생시키다래 보니까 그럼 happen하고는 다른데? incur은 타동사고 happen은 자동사인데 이 발생시키다니까 이게 뭐야 여기 뭐가 생겼냐 which R가 생겼던 거잖아. 어쩐지 인컬드가 이상하다 했어. 이게 분명히 꾸미는 말인데 왜 이게 해픈하고 같지? 반대 뜻이네, 반대 뜻. 인컬은 타동사고 해픈은 자동사네.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의미상, 뭐 굳이 얘기하면 이 해픈으로 바꿔 쓰려면 위치가 해픈으로 바꿔 쓰려면 위치를 생략할 수 없는 거고 이 경우에는 위치 R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위치 해픈 정확하게는 incurred 대신에 위치 해픈으로 바꿔 쓸 수는 있겠지. 그래서 발생되는 그러면 incurred의 형 그러면 이 형태도 얘가 발생시키다고 얘가 지금 꿈을 받고 있는데 코스트가 인컬을 하는 거야 인컬을 당하는 거야 이거 발생시키다니까 발생된 비용이다 발생되는 비용 발생된 어떤 비용이라도 뭐 할 것이다 자기가 뭐 한 만큼일 것이다 기대했던 만큼일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fall short of our work goal이고 and budget overruns are common feature of large public product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뭐야 뭐 목표보다 훨씬 모자라게 되고 내 예산에 초과되는 게뭐 예를 들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예를 들었는데 63년도에 완성될 거로 7 7밀리언 달러면 될줄 알았는데 10년에 73년도에 완성됐고 비용은 뭐 14배 이상 들었고 Such a lack of realism 이러한 현실에 대한 또 제대로 되지 못한 인식이 이게 결국 보면은 이걸 뒤집으면 이게 주제문인 것 같지 않냐? 여기 막 강조했잖아. 이걸 뒤집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게 주제문이잖아. 주제가 뭔데? 현실성 내 현실성에 대한 부분을 비용이 많이 든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자! 이게 주제잖아. 왜 현실 인식을 왜 제대로 하재? 현실 인식을 제대로 안 하게 되는 시간 시간 낭비, 돈 낭비 한다고. 게다가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가 할수 있는 것까지도 못 하게 된다고. 뭐 때문에 할수 있는 것까지도 못 하게 된대요. 자존감 때문에. Disappointment, loss of self-esteem. Reduce the social regard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까지 못한대잖아. 오케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진 거 비, 이거 다음에는 그러면 이거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머을 뭐로 받은 거야? Think of someone 했던 서머을 뭐로 받았어? 여기서 he로 받으니까 B, C, A면 딱 맞겠지. 그래서 inability to meet one's goal 어떤 사람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없음이 뭐 실망, 자존감의 상실, reduce the social regard 또한 시간과 돈이 못될수 있다, 양비될 수 있다, 뭐 하는 과정에서 pursuing unrealistic goals 비현실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enrolling in a program of study that is beyond his capability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러한 program of study에 enroll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보기에는 two natural observers 입장에 바라보기에는 이거 지금 that is가 딱 보여줘야지 얘가 관계사로 처리가 되겠지. 그럼 이런 형태, 이런 인롤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인롤링이 하는 일은 서머니인데 서머니 인롤을 해, 인롤을 당해. 그러니까 무조건 형태만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네 지금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should he fail? 이거 중요하고 이거 당연히. If he should fail, 만약 그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Beyond his capability, 이런 페일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망하게 되면 뭐 엄청난 양의 시간과 돈이 will have been wasted. 뭐 이런 거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뭐 문법적인 건 중간중간 다 짚었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주제 찾기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또뭐할수 있냐? 어휘 문제. 알맞은 어휘 고르란 문제면 뭐를 가지고 놀수 있을까? 뭐 잉커 같은 단어 뭐몇 그러니까 뭐 유형별로 네가 형광펜이나 뭐 볼펜으로 해갖고 어휘 문제는 뭐뭐 뭐 내가 초록색으로 어휘 문제 조심해야 될거 초록색으로 어휘들 쭉쭉 쓰면 되겠죠 밑줄 꺼놓으면 되겠지 뭐 significant 뭐 이런 거뭐 어렵지 않을 거고 뭐 hesitant라든지 그 다음에 end up accomplishing이라든지 accomplishing의 형태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that 이런 거 시험 문제 낼수 있고 조심해야 되겠다. inquiry의 형태 조심해야 되겠다. inquiring이 아니고 inquired 돼야 되겠다. 뭐 expected도 마찬가지. cost가 expect를 해요. expect를 당해요. 코스트는 expect의 목적어니까 expected의 형태가 되는 거. should he fail은 어순 주의하고요. significant의 반대말, 뭐 같은 말 이런 것들. huge 이런 말도 huge amount of time and money will have been wasted 형태 얘기했고.
다음에 헤지턴트 같은 다음 오기도 스트라이버 포어 그 다음에 within his grasp 이런 거 손아귀에 있는 그 성취할 수 있는 맘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 이런 뜻 without his grasp in reality many of us fall short of 이 표현도 뭐가 모자라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for 어떤 신데 short of money short of our work budget이란 어휘, overrun 어휘, are a common feature, 뭐 common 이런 거, rare 이런 걸로 바꿔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large public project, the Sydney Opera House for instance, 뭐 for instance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이런 거, 그 다음에 was supposed be supposed to be completed 여기에 to 부정 to be completed의 형태, 오페라 하우스가 완성될 것으로 여겨졌으니까 추측되었으니까. And cost of instead, 그다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was finished, was completed 10 years later at a cost of 또 나오고 at a cost of such lack of realism, 뭐 realism 뭐 이런 거에다가 밑줄 걸고 여기 뭐 들어가겠니? 뭐에 대한 뭐 인지 부족, 뭐에 대한 인식 부족, 현실의 현실감의 부족, 현실 인식에 대한 부족, 뭐 리얼리즘 이런 어휘 비워놓고 뭐 lack of realism. 현실에 대한 뭐 부족한 인지가 그 다음 with not without cost 또 문제될 만하고 뭐 without cost냐 뭐. 그 다음에 this inability inability라는 이것도 비워놓고 여기 뭐 들어가겠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inability가 쭉 보면 disappointment 이런 거 부정적 단어죠. 그러면 ability라 해야 되겠어? inability라 해야 되겠어? 무능력이 disappointment를 일으키겠지. loss of self-esteem and reduced 뭐 increased 이딴 거 해놓고 enhanced 뭐 이런 거 해놓으면 안 되겠지. reduced 와야 된다는 거. 감소된 social regard고요. 그 다음에 can be wasted pursuing 형태 얘기했고요. unrealistic goals 하는 unrealistic goals를 pursuing 하는 과정에서 time and money가 wasted 되어질 수 있다. enrolling 형태 dead is가 관계대명사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날려버려서 어떻게 할 수 있냐 in a program of study 뭐 to natural a neutral observers beyond his ability that is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36. 시험 전권가? 시험 후권가? 오케이 빈칸 채워넣기 most people blank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interact with commodities on a daily basis 뭐한대요? 그 일상 저기에는 상품들과 상호작용한다 commodity가 뭔데? 상품 편의시설 spend too much and regret later 쓰고 그리고 나중에 are in debt to some extent. 어느 정도 Feel the need for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 보존에 대한 필요성.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natural resources. 자원의 필요성에 오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쩝니다. If you really stop and think about it,
Most of what average people spend their money on revolves around the consumption of commodities. 대부분의 바닥이가 정말로 원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평균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시간을 보낸다. 그 상품의 소비주의를 보는데 무엇에 대한 얘기? 관계사와 이 문장은 전체 동사 찾는 게 중요한데 동사 어디 있어? 리볼브가 전체 동사죠. 그러니까 이게 리볼브즈 한다. Most of what every people spend their money on revolves. It revolves around the consumption of commodities.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이 격자로 표현하는 것이 맴돈다고 했어. 맴돈다. 뭐 주변을? 커머니티의 소비 주변을 맴돌고 있다. 커머니티는 뭐 매일매일 써야 되는 일상 용품 같은 것들 커머디티라 그러죠. 그럼 뭐가 대부분의 것, 뭐 일반적인 뭐 에버리지 피플, 유저 피플, 노멀 피플, 보통 사람들이 그들의 뭐 돈을 쓰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대부분이 뭘 맴돈다? 커머디티의 소비 주변을 맴돌고 있다. 사람들이 돈 쓰는 게 뭐 다 맨날 뭐 식료품 사고 뭐 밥 사 먹고 뭐 이런 거 주변 뭐 특별히 벗어나는 게 없다. 만약에 여기에 키는 it이야.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기껏해 돈 쓰는 것은 결국 커머디티의 일상적 용품을 소비하는데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다. 계속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지금 일상용품 맨날 쓰는 것에 대한 얘기 맨날 하는 것들이겠지. 뭐 여기 나오네 뭐 맨날 하는 거.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you might drink a cup of coffee. 커피 사 먹는데 돈 쓰고 오고. On the way to work, you might put gasoline in your car. 차에 기름 넣고. When you pay your electric bills, buy a car, buy clothes, or even bake a cake, you are spending money on commodity-related expenses.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네가 뭐 전기 요금을 낼 때, 차를 살 때, 옷을 살 때, 또는 심지어는 빵을 구울 때 너는 돈 쓰고 있는 중인데 어디다가 그 상품과 관련된 비용, 일상용품과 관련된 소비에다가 돈을 쓰고 있다. 일상용품 사는데 우리 뭐 생필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네. 생필품과 관련된 소비에 돈을 쓰고 있다. Community related expense에 돈 쓰고 있다. 그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다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것. 우리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쓰는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돈의 대부분은 일상용품의 소비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rices of these items are dependent on the prices of the physical commodities. For instance, 뭐? 이러한 상품들의 가격은 실제적인 일상용품들의 가격에 차이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these items는 여기에 뭐 차 사는 거, 옷 사는 거, 빵 굽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일상 소비하는 것이 당연히 physical commodity의 price와 관련이 있겠지. For instance,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줄게. When crude oil prices rise because of increased tensions in the Middle East, you can easily see this in gasoline prices. 그래서 뭐? 원유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중동의 긴장 상황이 고조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랐을 때 너는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가솔린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중동에 뭐 전쟁 위기가 왔다, 뭐 이란이랑 이라크랑 뭐 전쟁하려 그런다, 뭐 미국이 뭐 어느 나라 뭐 공격하려 그런다, 쿠웨이트 뭐 공격받았다, 이런 일이 생긴 것 때문에 크루드 오일의 프라이스가 라이즈 하게 된다면 유캔 이즈듯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 알 수 있다겠지. 이러한 사실 뭐 피스에 대한 얘기? 우유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 문장이지. 있습니까? 요 문장의 사실이죠. 당연한 걸 얘기하고, 원유 가격이 오르는데, 뭐 원유를 가지고 개솔린 만드는데, 개솔린 가격 당연히 오른다는 건 당연히 쉽게 알 수 있다. When excessive heat drives up demand for natural gas, you can also see this in your utility bill. 초과적인 열이 그 자연 가스, 천연가스의 수요를 이끌어낸다. Wednesday 피도 상할 수 있다고 해 공공요금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뭔가 뭐 남아도는 열, 그러니까 뭐 너무 더운 거 얘기하는 거야. Rise up demand for natural gas. 그러니까 뭐 excessive heat을 낮춰야 되겠지. 그러면 뭐 막 너무 더워졌을, 너무 더운 거 넘치는 열기가 뭐를 끌고 간다, 뭐를 몰고 간다, 디맨드를 몰고 간다. 디맨드를 일으킨다는 얘기거든. 요구를 일으킨다. 뭐 천연가스의 요구를, excessive heat 때문에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이러한 점, 뭐 또 가격 올라가겠네, 뭐 아이고 뭐 이번에 관리비 올라갔네,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뭐 매일매일, 매일 데일리의 뜻이, 오늘 데일리 베이시스는 매일매일마다 이런 뜻이고요. 일상적으로 생필품과 서로 상호작용한다. 뭐 얘는 잘 중립적이고 잘 모르겠고, spend too much and regret later. 맞아요?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나무 과소비 후회죠 이건. 그 다음에 빚 뭐 이런 얘기도 관계가 없는 거고, 전혀 빚 어느 정도 빚이 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고, feel the need for energy 선, 그 뭐 에너지 절약의 필요를 느낀다. 에너지 절약 관련 없죠.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natural resources. 뭐의 주 천연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천연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연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돼서 잠깐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용품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저 생필품 없이, 생필품과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필품은 없,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 해석하면 매일매일의 어떤 주기를 기반으로 이 생필품과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커머디티 없이는 데일리 라이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생필품 없이는 일상이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놓고, 생필품 없이 일상이 못 돌아간다고, 돌아가지 않는다고, 정말 그럴까? 잠깐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쓰는 돈이 맴돌고 있다, 쓰는 돈이 맴돈다 했어. 어디 주변을, 생필품의 소비 주변을 맴돌다가 기껏 써봐야 생필품이다. 거기 생필품에 예로 든 거는 뭐 커피라든지, 또는 뭐 킥창에 넣는 기름, 전기요금 안 낼 수 없고, 뭐 차 뭐 출퇴근하는데 꼭 출퇴근 뭐면 뭐 차 안 살 수 없고, 옷 벌거벗고 살 수 없고, 빵 케이크 안 먹을 수 없고, 이런 것 전부 다 커머디티의 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카, 일렉트릭 빌, 클로즈, 케이크 이런 것들이. 너는 어디다 쓰고 있다? 일상용품과 관련이 있는 소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 these items는 커머디티 되죠. 커머디티, 생필품의 가격이 뭐랑 관계 있는데, 피지컬 커머디티, 실제적인 뭔가 서로 뭐 그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에서 1차의 가격 오르면 원재료의 가격 오르면 그거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전부 최종 결과물의 가격이 올라 뭐 덧붙여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뭐, 내가 갑자기 기름값이 어제까지 뭐 1200원 하는 게뭐 1500원 됐다. 그 다음에 뭐 너무 더워가지고, 내추럴가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관리비 요금이 오른 걸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마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앞부분에 있습니다. Okay. Our sense of blank is relative. 우리의 뭐에 대한 감각이 어떻다? 뭐에 대한 감각이 상대적이랍니다. 뭐에 대한 어떤 인지인지, 뭐에 대한 인지가. This is an observation that is both obvious and upon exploration deeply profound, and it explains all kinds of otherwise puzzling observations. 네, 그래서 이건 뭐랍니까? 네, 뭐 하는 데시고, 뭐 이거 있으니까, 겁 만드는 거 아니고요. 그럼 어디서 끝났냐 하면 여기서 끝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오케이. 뭐, 그 정도 하면 되겠고, 뭐, 이런 거는 뭐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해석은, 이런, 이런 관찰이다. 어떤, 분명하고 깊게 심오한 관찰이다. 그리고 그 관찰을 설명한다. 그렇지 않은 놀라운 관찰들의 모든 종류들을 오케이. 그래서 뭔가 앞에가 없으니까 지금 뭐 뭐에 대한 우리의 인지가 상대적이라 해놓고 그러면 이거겠지 이거 이거는 뭔데 여기에 들어가 이 빈칸에 들어가 이것은 뭔데 관찰인데 어떻기도 하고 어떻기도 한 분명하기도 하고 매우 심오한 이것은 관찰인데 이것은 분명한 관찰이고 매우 심오한 관찰이고 그리고 이러한 관찰이 뭐를 설명해 준다? 만약에 이렇지 이거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 매우 퍼즐링, 뭐 컴플리케이티드죠. 복잡한 뭐 이러한 관찰들을 모든 종류의 그렇지 않았다면 복잡한 관찰들을 뭐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관찰이다. 관찰 이런 얘기야. Which you think, for example, has a higher suicide rate? Countries whose citizens declare themselves to be very happy, such as Switzerland, Denmark, Iceland, the Netherlands, and Canada, or countries like Greece, Italy, Portugal, and Spain, whose citizens describe themselves as not very happy at all.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너는 생각해봐라. 어느 것이 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지. 오케이. 어느 쪽이라고 너는 예를 들어 어느 쪽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오케이. 이거 띵크 동사 때문에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려면 일로 날라오고 보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느 쪽이 가지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더 높은 자살률 어느 쪽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위치는 거랑 얘랑 비교되는 게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뭐 이거 얼마 전에 망할 뻔한 나라들이죠. 됐습니까? 글쓴 아직 뭐 뭐 그렇죠. 뭐 어쨌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얘 그리스 이런 애들 이 나라들 여기까지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 그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성대서 하고요.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고요 declare에 대한 얘기 선언하다. declare a to do a가 뭐뭐 한다라고 선언하다 자신들이 to be very happy 하다라고 선언한 그러한 스위스나 덴마크나 아이슬란드나 네덜란드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countries like Greece, Italy 또 주격 관계대 아니 뭐야 수역격 관계대명사 썼고요 그 나라, 이 그리스인들의 시인들이 뭐 한다, 묘사한다, 자기는 뭐로, 어떻다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묘사하는 나라의 쪽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질문 안 했으면 그리스, 이탈리, 포르투갈,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질문했으니까, 아, 이쪽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행복하다고 자신을 선언한 나라 사람들의 suicide rate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Okay, answer. The so-called happy countries. 답은? 행복한 나라. 예, 그래서 뭐,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저기가 suicide rate이 더 높다. If you are depressed in a place where most people are pretty unhappy, you compare yourself to those around you and you don't feel all that bad. 마당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불행한 장소에서 불행하다면 너는 불행하다, 너 자신을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너는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대단한 얘기. 그렇게 So, very, 뭐 이런 뜻이고요. 매우란 뜻이고. 관계부사 where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게 된다, 불행한 나라에서는. But can you imagine how difficult it must be to be depressed in a country where everyone else has a big smile on their face? 그래서? 하지만 너는 상상할 수 있니 얼마나 어려울지.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큰 미소를 가지고 말해서 그래서 또 간접의 부분 나왔고요. Must it be 할 거, it must be 했고요. It에 대한 얘기. 감옥적 지금. 목적어? 뭐의 목적어인데? Difficulty의 목적어야, imagine의 목적어야. Difficulty가 동사라서 목적어도 막하지고 그러죠. 여기가 이게 의문사라며. 그러면 여기서 쭉 계속 뭘 보고 간접 의문문일 거고, 간접 의문문은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럼 가 주어잖아. 가 목적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둘로 분리하면 can you imagine 더하기 뭐야? How difficult must it be 라니까 it must be 가 must it be 하면 될 거 아니야. How difficult must it be? 얼마나 어려운 게 틀림없겠니? 직접 물으면 그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라고. 여기 뒷부분까지가, 여기 2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where에 대한 얘기는 관계부사로서 country 꾸며주고 있고, 그 컨트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in the country가 돼야 되니까 everyone else has a big smile on their face in the country. in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야 되니까 관계 부사 써야 되고 where나 위치가 뭐야 뭐 위치나 that 같은 거 못 쓰고요. 그래서 너는 그러나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되겠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되겠어? 뭐 불행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어디에서 불행해지는 거, 너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커다란 미소를 짓고 있는 나라에서 불행함을 느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상상이나 되겠냐. 나 빼고는 다 행복한 거, 나만 디프레스드 해, 나만 불행해. 와씨, 나 빼고는 다 행복한 것 같아,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 그러면 우리의 뭐에 대한 감각, 행복에 대한 감각은 상대적이다. 그러면 되겠네. 그럼 who is to blame은 무슨 뜻이고? 누가 책임감이 있지? 어? 누가 책임감? Who is responsibility야? 빈트블레 책임감이 있다. 누구를 욕해야 할지, 누구 때문인지, 뭐,
뭐 의역하면 누가 책임인지인데 누구를 탓해야 할지. 근데 who deprived we how deprived we are. 얼마나 부유했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일단 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what is truly wrongdoing? 무엇이 실제로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 worth doing이네. 무엇이 진짜 할 가치가 있는지 이딴 거답 아니고. When we should help others.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지. 그다음에 which countries have more power? 어느 나라가 더 국력이 강한지. 답은 2번이네요.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한 감각은 상대적이다. 다들 불행하면 나는 덜 불행하게 느껴지고, 다들 행복한데 조금 불행하면 나는 완전 불행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 오케이, 그다음에 잠깐만요. Here are countless examples of scientific inventions that have been generated by accident. 오케이, 뭐 그렇게 벌써 시작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맡을.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과학적 발명들이 우연히 발생되었지. 오케이.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생성된 셀수 없이 많은 과학적 발명들의 예가 존재합니다. generated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건 created, made, invented. 근데 however 떴고요. However, often this accident has required a person with above average knowledge in the field to interpret it. 그러나 종종 이러한 사건은 요구한다. 그 사람은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그 중에서 그것을 오케이. 그래서 required는 왜 적고라지야? 디스 엑시던트가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This accident has been required라야지 네 설명이 맞는 거지. A person이 require해. 목적을 하고. 이게 수동태냐? 지금 능동태인데 그냥 현재 완료 시제거든. This accident가 require를 한 거고 뭐를 require 한 거야? person을 require 한 거라고. 아? has been required냐? Okay, require 됐고요. 그 다음에 interpret it에 대한 얘기. 엑시던트. 오케이. 그러나
보통은 이러한 사고는 이러한 뭐 사고에 의해서 액시던트에 의해서 수많은 과학적 발명품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뭐 사고 났다고 해서 다 과학적 발명품으로 다 이어지는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해석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발명품이 생길 수가 있다. 액시던트가 require 하는 거야? required 당하는 거야? require 오케이. 그래서 뭘 가지? 무슨 뭐를 가지? 평균 이상의 지능. 어느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사고를 뭐 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사고가 액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야지 인벤션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one of the better known examples of the cooperation between is the invention of penicillin. 오케이. 그래서 뭐 더 잘 알려진 예들 중 하나, 뭐의 예 협력이 오케이. 뭐와 뭐 사이의 협력에 의해 지금 여기에 뭐와 뭐 사이에 뭐 우연과 그 다음에 우연히 발생한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토대로 그 사건을 관찰해서 사람과 뭐 액시던트하고 펄슨하고 뭐 해야 되겠어? 코퍼레이션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겠네. 됐습니까? 이게 액시던트고 이게 펄슨이잖아. 그러니까 액시던트와 그걸 해석할 능력 있는 사람 사이의 협동 중에 협업에 의해 아주 더 잘 알려진 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다? 페니실린의 발명이다.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바로 액시던트와 그것을 인터프리트 해준 어떤 펄슨의 협작품이라는 얘기고. In the 1928, Scottish biologist Alexander Fleming went on a vacation. 1928년 스코틀랜드인인 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휴가를 갔고. As a slightly careless man, Fleming left some bacterial cultures on his desk. 그래서 뭐?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약간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플레밍은 약간의 박테리아 양분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culture가 이런 뜻으로 된다는 게 문화 말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뭔가의 토대란 뜻이야. 컬처가 원래는 토대란 뜻이야. 원래 토대. 됐습니까? Okay. When he returned, he noticed mold in one of his cultures with a bacterial frisson around it. 그가 되돌아왔을 때 그가 뭐를 눈치챘어? 곰팡이요. 그의 뭐 그 배양액 중에 하나에서 뭘 가진 배양 그렇죠. 주변에 잇에 대한 얘기. 몰드 주변에 박테리아가 없는 컬처 하나를 발견했다. The mold was from the penicillium species which had killed the bacteria on the petri dish. 이 종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 종이 뭐 했었다? 박테리아를 어디에? 페트리 디시에 있는, 페트리 디시가 컬처겠지. 배양액이 있는. This was a lucky coincidence. 이 사건은 뭐였다? 운 좋은 행운이었다. For a person who does not have expert knowledge, the bacterial frisson would not have had much significance, but Fleming understood the magical effect of the mold.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for a person에게는, 박테리아 프리존은, 그렇게 많은, 안았을 것인데 봐. 그러나 플레이는 이해했다. 그 마법 그 박테
그 동상의 마법과를 이해했다. 마법과 같은 효과를 이해했다. 박테리아 모두 주변의 박테리아 모두 죽이게 된 그러한 효과를 이해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understoo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앞에 나왔던 interpreted 해석해냈다. 더 리더트 워즈 그러한 해석의 결과가 페니실린이었고 동격의 대시 a medication that has saved countless people on the planet. 그래서 뭐 페니실린 뭔데? 약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수많은 사람들의 이 행성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약이 페니실린이다. Try and error. 시도와 실수. 시행착오. 아이디어 and critique. 아이디어와 비평. Risk and stability. 위험과 안정성. A professional and an amateur. 전문가와 비전문가. 예, 마틀 38번 아 맞다 그랬나? 오케이 그 다음에 honeybees have evolved what we call swarm intelligence with up to 50,000 workers in a single colony coming together to make democratic decisions. 그래서 물건들은 정말 바빠 그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 불리는 것. 그, 최대 5천만 마리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 그 한 집단 내에서. 그, 민주적인, 함께 민주적인 결정을 하는. Okay, 그래서 have evolved what we call 우리가 소위 이르기를 뭐 집단 지성이라고 우리는 어떤 것을 진화시켜 왔다. 집단 지성은 지성인데 뭐를 최대 5만 일꾼들 하나의 그러니까 벌집 하나 얘기하는 거고 벌집 하나 coming together 뭐 모이는 뭐 하기 위해서 민주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여기에 coming together가 하는 workers를 꾸며줍니다. in a single colony도 workers를 꾸며주고요. 하나의 식민지에서 함께 모인 5만 마리 이상의 일꾼들로 구성된 집단 지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뭐 해왔다? 진화시켜 왔다. 뭐 하기 위해서? 민주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꿀벌들이 뭐 최대 5만 마리까지 모일 수가 있고 애들이 어떤 디모크라틱 디시전을 한다라는 거. 꼭 수업할 때 보면 이게 머리 만지는 애들 있다니까. When a hive gets too crowded in springtime, colonies send scouts to look for a new home. 벌집이 공처에 너무 궁금해. 그 벌집들 오케이 그래서 5만 이상의 구성 숫자가 되면 더 이상은 콜로니가 유지될 수 없고 어떤 데모크래틱 디시전을 내릴 수 없으니까 이제 분봉 분가가 아니고 분봉을 하겠죠. 그래서 스카우트를 내보낸다. 어디에 정착하면 좋을까? If any scout disagree on where the colony should build its next hive, they argue their case the civilized way. 일단 through a dance off 까지 하면 되겠네요. Through a dance off. 그래서 뭐? 만약 어떤 정찰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옮길 할 벌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인정한다.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 춤을 추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춤을 안 추는 댄스 오프라는 방법을 통하여 춤추는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어쨌든 웨어에 대한 얘기. 성기부사계 어디에 콜로니를 다음번에 지어야 할지니까 의문사죠. 어디에 지어야 할지, where the colony should build its next hive, 어디에 다음번 하이브를 빌드해야 될지에 대해서 disagree하게 된다면, 동의하지 못하게 된다면 스카우트 대신 왔고, 스카우트 argue their case the civilized way, 문명화된 방식이죠. civilized way, civilized가 문명화시키던데 way를 꾸미고 그럼 way는 civilized 될 방식이 문명화가 되어진 방식이니까 이디어. 어쨌든 뭐 댄스 오프라는 방법을 통하여 했는데, 댄스 오프가 뭔지 설명해 주겠죠. It is called performs a waggle dance for other scouts in an attempt to convince them of their spot merit. 가까이 전차의 포인트를 수행한다. 그 팔자 주위, 그 발은 전차님들을 그 다른 전차의 포인트를 내게 그들의 지역의 전점을 확신시키도록 시도하기 위하여.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스카우트 각자의 정찰병들이 팔자 춤을 추는데, 4에 대한 얘기. 오케이, in an attempt to convince는 in order to convince로 바꿨을 수 있죠. 왜냐면 in an attempt to convince, 뭐 일단 to convince만 보면 attempt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이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하기 위해, 확신시키기 위하여 누가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스카우트들을 뭐 하려는, 확신시키려는 의도로 대문 other scouts 대신 왔죠. 다른 경찰병들에게 확신시키려는 시도로서, attempt로서 무엇을 convince A of B입니다. A는 설득할 대상이고 of 이하는 설득할 내용. 그들이 집은 장소의 장점을 설득하기 위하여, 확신시키기 위하여 팔자춤을 춥니다. 내가 팔자춤을 이렇게 막, 어? 이렇게 열심히 추는 이거 뭐 저렇게 이 정도로, 아, 와서 봐야 돼. 니들 꼭 봐야 돼. 내가 막 팔자춤 졸라 열심히 춰. 어, 주식에 저거 얼마나 멋진 데를 봤으면. Okay, the more enthusiastic the dance is, the happier the scout is with his spot. 뭐? 더 열정적이고 춤이 있으면, 더 정찰벌은 그 장소에 더 행복해야, 더 만족해 하는 거다. 더 열정적으로 추면 더 내 이만큼 멋진데 봤다고. The remainder of the the remainder of the colony blank flying to the spot they prefer and joining in the dance until one potential hive overcomes all other dances of the neighborhood. 그래서 remainder는 일단 뭐고? 오케이. 그래서 뭐 콜로니에 남아있는 녀석들이고, 얘는 왜 꼬라지냐 하면 아무래도 여기 오른 녀석이 이걸 하는 모양이죠. 하면서 분사구문 flying to the spot 하면서 그러면 spot 뒤에 day prefer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end 뒤에 joining은 왜 꼬라지냐 하면 flying하고 똑같은 분사구문 end 분사구문 하면서 그리고 하면서 flying to the spot they prefer 하면서 and joining in the dance 하면서 뭐 할 때까지 하나의 벌집이 뭐 할 때까지 극복하기까지 제일 좋은 게 될 때까지 뭐 다른 모든 이웃들의 춤들을 모두 극복할 때까지. 아, 네가 짱 먹어. 네가 제일 좋은데 봤나 보네. 됐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녀석들은 뭐하게 vote with their bodies, 뭐로 뭐한다, 몸으로 투표한다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vade other bees hive. 갑자기 침략은 왜 해? Searches for more flowers. 꽃을 더 찾아? Show more concern for mates. 뭐에 대한 뭐를 뭐 하면서? 메이트들 그게 뭔데? 메이트가 뭔데? 짝이잖아, 짝. 짝짓기 할 때 그 짝. 짝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그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면서. 그러면은 뭐 답은 1번인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몸으로 투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날아가고 춤추고 춤 함께 춤추고 이런 것들 전부 몸으로 투표하는 거죠. Remainder들이 뭐 한다, 뭐 몸으로 춤, 뭐 하면서 flying to the spot they prefer. 그들이 더 마음에 들어한 장소로 날아가면서 그리고 날아가서 봤더니 오 네가 저 정도로 춤출만 해 라면서 같은 정도의 enthusiastic한 춤을 추거나 아니면 네가 저 정도까지 출 건 아닌데 좀 약하게 춤을 춘 거나 이런 식으로. Until one put a hive of concerns all the other dances of the 이웃의 다른 모든 춤꾼들의 춤의 세기를 모두 극복할 때까지 춤에 참가한다. It would be great. 그것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만약 그 총을 의회가 정착한다면 그들의 그 똑같은 공식으로 그래서 이게 뭔 소린데? 마지막 문장. 여기 콩그레스는 인간의 국회를 얘기하잖아, 국회. 국회. 벌드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세트리 정착하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세트리, 물론 세트리 정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결정을 내리다. 결론을 짓다. 문제를 해결하다. 그러니까 끝내줄 텐데 가정법 과거 it 뒤에 would 왔고 if 뒤에 settled라는 과거동사 왔으니까 만약 국회에서도 그들의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걸 같은 식으로 뭐 한다면 정리를 한다면 아주 끝내줄 텐데 우리는 사람은 왜 그렇게 안 할까? 국회의원은 다 같이 보고 뭐 자기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만큼 춤을 춰라. 누가 더 열심히 춤을 추느냐에 따라서 법을 통과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내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다네. 다음 뭐 더 있어? 없잖아. 빨리 내놔. 오케이. 그래서 confident leaders are not afraid to ask the basic questions. 자신감 있는 인물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기본 질문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케이. The questions to which you may feel embarrassed about not already knowing the answers. 그 질문들은 네가 그 답에 대해 알지 그 답들에 대해 알지 이미 알지 못하여 창피해서 그것을 느낄 수도 있는 질문들. 문장은 아니고요. 동사가 없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고 그 기본적인 질문 기본적인 질문이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그 기본적인 질문의 성격이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야? 네가 당황함을 느낄 수도 있는 뭐에 not already knowing 여기 about 때문에 요구 왔고요.
not doing, not doing. 동명사에다가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되고요. 거기 already까지 넣어서 이미 모르고 있다라 벌써 아 뭐야 뭐 벌써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벌써 답을 알고 뭐에 대해서 그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좀 당황함을 느낄 수 있는 질문. 아,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질문 이런 거를 뭐 허를 찌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너 지금까지 산거몇 초야? 이런 거 있습니까? When you don't 이런 건 아니고요. When you don't know something, admit it as quickly as possible and immediately take action. Ask a question. 네가 어떤 것을 모를 때 그것을 인정해라. 가능한 바를 즉시 조치를 취해라.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질문을 해라. 즉시 조치를 취해라. 질문을 해라. If you have forgotten who the governor is or how many hydrogen atoms are in a molecule of water, wisely ask a friend, but one way or the other, quit hiding and take action. 만약 네가 금을 까먹는다면 누가 가지고 있는 지향인지 또는 얼마나 많은 그 수분 분자에서 산, 아니, 물 분자에서 산소, 아니, 수소 분자가 있는지를 까먹는다면 얘기를 따르기에 어디 팔아먹고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수소 원자가 물 분자에 있는지 와 같은 이런 것을 네가 까먹는다면 거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해야 되죠. 관리자가 누군지가 아니고 대통령이 누군지 또는 물 분자 속에 수소 원자가 몇 개인지와 같은 이러한 것을 까먹는다면 Quietly ask a friend. 친구한테 조용히 물어보지 마. But, one way or the other. 다른 사람에게 그다음에 quit hiding. 조용히 숨겨라. 숨기는 것을 그만해라. 그리고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척하지 말고 빨리.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빨리 친구한테 야 이거 뭐야 물어봐 지금 대통령 이름 뭐야 박근혜 뭐래 이제 미쳤나 그니까 물 분자에 수소 몇개 있어 왜 해줘 그래 Paradoxically, when you ask basic questions, you will more than likely to be likely be perceived by others to be smarter. 역설적으로 네가 기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너는 더 받아들였을 것이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 똑똑하다고 받아들일 것 같다. 그리고 니가 야, 물 분자의 수소 몇 개지? 이러면, 어우, 저 새끼 졸라 똑똑한데? And more importantly, 야, 지금 대통령 이름 뭐지? 저 새끼 졸라 똑똑한데? And more importantly, you will end up knowing far more over your lifetime. 더 중요하게는 그 끝마침을 마침내 알게 될수 있다. 훨씬 더 너의 삶의 너의 일생 동안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This approach will cause you to be more successful than you would have been had you employed the common practice of blank.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잘라보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접근은 발생시킬 것이다. 너에게 더 성공적으로 발생시킬 것이다 너무 이상하지 않냐? 유발시킬 것이다 너무 이상하지 않냐? Cause A to do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니까 네가 더 성공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응? Will make you be more successful 하든지. 맞습니까? 디스 어프로치는 설명 좀 해줘.
더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 예, 여기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쵸? 뭐보다 than you would have been had you employed the common practice of 이렇게 됐네요. practice까지 잘라서. 그러면 than you would have been had you employed the common practice. 이건 뭐, 뭐보다야? 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뭔가 좀 생겼대요. 있지? 아, 와? 왓이 어디에? 헤드 앞에 헤드 앞에? 생각 왓은 왜 어떨 때 생략? 왜 생략할 수 있는데 이거 왓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뜨겠어요 네? be 헤드잖아. 그럼 be 플러스 뭐야 지금? be 플러스 pp잖아. would have be pp잖아 지금. would have be pp. 일단 would have는 이건 과거 뭐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인 거고. 그럼 얘는 갑자기 또왜 튀어나왔고 얘는 뭐지? You employ the common practice는 뭔데? You employ the problem. 네가 고용했던 사람들. employed를 고용했던 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네가 이용한 흔한 관습. 그러면은 you 앞에 네? 여기에 that. 뭐한 대시고 왜 생겼던 거지? 것만 보는데 못 만든 대시다? In head that you employed. 'This approach will cause you to be more successful than you would have been had you employed a common practice. 자, 여기는 뭐냐? 네가 방금 전에 봤던 should he 뭐였더라? 아까 should he fail하고 똑같죠? should he fail하고 이 부분에 적용된 문법이 아까 나왔던 should he fail하고 똑같은 거죠. should he fail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그 문법대로 하면은 여기에 요 부분에 should he fail하고 똑같은 거면 여기는 뭐란 말이에요? should he fail이 뭐로 바꿀 수 있어? If you should. If he should fail이었지. 그럼 이것도 똑같이 if you had employed the common practice인 거지 이거. 그럼 빈 뒤에는 뭐? 빈 뒤에는 successful이지. 그러니까 then you would have been successful if you had employed a common practice of 뭐. 그러니까 너는 뭐 했을 뭐 했던 거 네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일 수가 있다. 만약 네가 뭐 했다면 흔한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더라면. 그렇습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뭐의 방법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o make 여기에 make는 become의 뜻이야. to become good make가 become도 돼. to become 그러면 일단 뭐 이게 어느 정도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고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흔한 방법 뭐의 흔한 방법 showing caring attitude to others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돌봐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니고 admitting you are less than perfect 네가 완벽보다는 뭐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함으로써 인정하는 뭐 인정하는 뭐 그다음에 wanting to feel triumph over reality 뭘 느끼고 싶어 한대 triumph인데요
승리. 뭐를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승리를 느끼고 싶어 하는 흔한, 흔한 관습. 그 다음에, arguing against any opposing opinion. 다른 어떤 반대되는 의견과 봤어서, 뭐, 그거 뭐야, 뭐, 말다툼하는 흔한 방법. 그 다음에, pretending to know more than you do. 뭐 하는 척 하면서,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척 하면서가 답이네. 왜냐하면 이게 흔한 방법이라 했잖아, 흔한 방법. 그럼 흔한 방법은 아는 채 하는 게 흔한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기에 들어온 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과 반대되는 걸 골라야 돼. 됐습니까? 너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골랐잖아. 됐습니까? 그게 뭐냐, 이 common practice라는 말이 흔히들 하는 짓이란 말이야. 만약 네가 다른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방식을 고집했었더라면 성공적일 수 있는 것보다 더 성공적일 수가 있다.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말을 하고 있구나. 좋은 문제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됐는데 틀린다고 보는 거야. 뭐 때문이냐? 이거 왜 했냐면 이거 if you had employed 한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common practice가 흔히들 하는 짓이라는 거. 그럼 흔히들 하는 짓이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effective teachers encourage. 뭐 일 잘하는 뭐 효율적인 선생님, 뭐 잘하는 선생은 뭐 한다? 격려하고, 그렇죠. 인바이트는 뭐 초대하다, 내 원래 권하는 거고, and even force their students to ask. 심지어 학생들에게 막 뭐 질문하라고 강요까지도 한다. Those fundamental questions. Fundamental 대신 쓸 수 있는 거? Fundamental questions? 무슨 questions? Basic questions. 아유, 문제심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니가 틀렸기 때문에 나도 맞춘 거지. 니가 만약에, 니가 이런 맞고 틀렸고 표시가 없었으면 나도 이걸 골랐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야, 이게 사람 하고 싶은 얘기 이거잖아. 난 몇 번이야. 선생님 다 오버리. 응? 오케이. 1번. We are extremely responsive to what we perceive people around us to be doing.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신하고 다른 분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엄청나게 반응한대지, 우리가 인식하는 거. 뭐를 인식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 깔아차게 된 것에 엄청나게 극도로 반응을 보인다. 그렇습니까? 네. 상대방, 딴 사람들이 하는 짓에 우리가 민감하다는 얘기 한 거야. 왓은 관계사고 하시고요. perceive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인지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unconscious function has helped us make quick and good life saving decisions throughout history. 그래서 뭐? 우리를 도와왔다. 빠른 대로 그리고 좋은 인생 전략. 인생 전략. 라이프 세이브 인생 전략이고.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 역사적
오케이, okay. This unconscious function이 뭐야? 우리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뭐 하도록 빠르고 좋은 생명을 구하는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역사를 통틀어서. 그럼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빠르게 반응을 함으로써 뭔가 뭐 생명을 구했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A study has shown how powerful this factory is. 에서 연구가 증명을 했는데 얼마나 이러한 요소가 강력한지를 연구의 결과가 드러났다. 뭐 이러한 요소는 상대방들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이러한 요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했대. One practical experiment was an experiment conducted where a hotel wished their guests to reuse the towels in their rooms. 그래서 실험은 실험이었다. 모든 실험. 그래서 그들의 손님들에게 그들의 방에 있는 타월들을 재사용하게 하는 실험이었다. 오케이, 웨어에 대한 얘기. 그러면 관계 부사면 여기에 conducted a place? 의문사 where다? 아, 이거 다 아니 접속사. 누가 뭐뭐 했었던. 이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어야지. 수행된 실험이었다. 어디서? 호텔에서. 호텔은 호텔에 뭐 호텔이 바랬던 호텔이지. 누가 뭐 위시 A 투두 그 다음 사용되고 누가 뭐 하기를 그들의 손님들이 제사하는 그러니까 뭐야 바랬던 호텔에서 그래서 누가 뭐 하기 손님들이 그들의 타올을 방에 있는 타올을 재사용하기를 바라는 호텔에서 수행된 실험이었습니다. 아 이거 다시 한번 더 쓰세요. 똥꼬 닦았는 거 다시 한번 얼굴 닦을 때도 쓰세요. 그러길 바래. They decided to put out a few signs. 그래서 데이는 호텔 관계자, 그 실험한 사람들이고. 그 실험한 사람들이 뭐 하기로 했다? 결정하기로 했다. 결정하기로, put out 하기로 했다. 그치. 그 약간의 표지판들을 설치해 놓기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The first sign cited environmental reasons and the second sign said the hotel would donate a portion of end of year laundry savings. 첫 번째는 뭐라고 했다? 언급했죠? said. 뭐를 언급했답니까? 환경적인 이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표지판에는 cited 했다. 뭐 어떤 내용을 cited 했다? 호텔은 기부할 것입니다. 연말 세탁 절약 어떤 그 어떤 일부분을 기부할 겁니다. 라고 썼다. The third sign showed the majority of guests reused their towels at least once during their stay. 그래서 세 번째 모여줬는데 뭐를? 대부분의 손님들이 재사한다. 그니까 다수 이게 뭐 이거 many야 many 됐습니까? The majority of the many guests가 보였는데 많은 손님들이 그들의 타월을 최소한 머무는 동안 최소 한 번 정도는 재사용했음을 보여줬다. 뭐 오늘 재활용하신 뭐 손님 수 그래서 몇 명 나왔다. To their surprise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놀라게도 to once 감정 명사 누가 뭐뭐 하게도 많이 쓰는 게 to once surprise 누가 놀라게도 guests responded most positively 손님들이 뭐했대 반응을 보였다 어찌 가장 긍정적으로 누구에게 세 번째 표지판에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활용해 주세요 라고 두 번째는 자, 연말에 뭐 절약한 것만큼 기부할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는 오늘 재활용하신 사람 몇 명
근데 세 번째 게 가장 반응이 입질이 달았다. If you want to influence people to act a certain way, there are few more powerful methods than to give the impression that blank. 그래서 네가 만약 뭐 하고 싶다,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그 특정한 방식으로.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영향을 주고 싶다면 뭐? 더 많은 더 강력한 방법들이 거의 없다. 오케이, 드디어 맞습니까? 더 강력한 방법은 거의 없다. 뭐보다? 인상을 주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데디아의 인상을 주는. 그러니까 데디아의 인상이라는 것은 야, 다 너 말고 다른 사람들 많이 하고 있어. 다들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어디에 군중 심리에 휩싸이더라. Others are doing the action.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네가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Humans support the policy. 인간은 뭐 한다? 정책을 지지한다. Meeting their personal needs. 여기에 meet의 뜻은 그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사로서 보여주고요.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개인적 욕구, 하고 싶은데 뭐 하세요 이런 거 얘기 없고요. People are encouraged. 사람들이 뭐 하는다? to reuse their towels in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뭐 이거 무슨 소리야? 결론 내는 부분인데 다시 호텔 얘기 또 하면 어떡해? You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너는 뭐 할 것으로 뭐 한다? 긍정적인 영향 끼칠 것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 끼칠 것으로. Hotels are not providing guests with provide 사람 뒤에 with 뒤에 사람 valuable service. 그래서 호텔들이 손님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보여주기식.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